아이들은 했던 말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언어가 늡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애기들 보면 저 가장 안 되는 발음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시옷 발음이거든요. 시옷 발음이 잘안 돼요? 네, 했더, 했더, 아, 했어, 그래서 했더 이런 게 애기 했더. 발음이구나. 네, 귀여운 척하는 발음이 그래서 그런 그렇죠, 맞아요. 거구나. 어디가 떴떠 이렇게 아, 발음을 하게 그러네요. 돼요. 그러게. 이렇게 발음이 잘안 되니까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어른들이 그걸 수정해주고 그렇죠. 이러면서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하다가 이제 발음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언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기타 치는 게. 기타도 똑같이 잘안 되는 그렇죠. 거 계속 반복해가지고 결국엔 늘어가는 게 맞아요. 아닌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랑 비슷하죠. 맞아요. 예. 그러네요. 그게 저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반복했는지 정확하게 잘뭐 저는 모르겠는데 동생은 제가 이제 반복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입만 자자자자자자자 계속. 동생은 제가 크는 걸 봤으니까 동생이 이게 뭐야를 미친 듯이 반복을 아, 했거든요. 이게 뭐야? 아,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근데 그게 이게 뭐야가 어떤 거에 뭐 실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야 자체가 완전히 그렇죠, 그냥 그렇죠. 매크로처럼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야 하고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답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야? 또 물어보고 또 대답해주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죠. 하루 종일 이게 뭐야?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뭔가 약간 이 세계관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맞아요.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다른 단어를 딱 이야기하지, 에? 얘가 맞아요. 말이 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뭐야? 하다가 예전에 이제 이게 뭐야에 대한 그 답변에 리액션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리액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건 이거고, 그럼 이게 뭐야? 그럼 이건 뭐야? 이렇게 오, 되면 이제 맞아요. 언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릭 같은 것들도 이 릭이 하나하나의 릭이 의미 없는 어떤 문장들의 반복인데 그 중간에 이제 음악적인 지식이 늘면서 그게 어떤 하나의 문단이 되고 흐름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내러티브가 있는 맞아요. 곡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어의 발달 과정과 이 음악의 발달 과정은 결국엔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참 말을 하듯이 우리가 기타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듯이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음악이 또 빨리 늘지 않을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드미라이 클래식 기타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6 모델이에요. 어드미라는 이제 중저가의 메이드 인 스페인 클래식 기타를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들을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원산지에 대한 그냥 이미지적인 뭐 어떤 약간 반가움, 메리트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득점을 받았던 브랜드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최근에 이제 했었던 것 중에 제일 점수를 높게 받았던 것은 그래도 비쌀수록 이것도 점수가 높았어서 어드미라의 A10 모델이 할인가격이 좀 105만 원이었거든요. 이게 푸짐하진 않지만 맛은 좋다. 뭐 내일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한줄 평에 8.5, 8.5. 이게 그니까 최고점이었어요. 9점을 받은 최고점이었구나. 적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하는 게 A6인데 할인가 기준으로 이게 73만 9천 원이고 할인가 기준으로 이거보다 살짝 더 저렴한 70만 원인 A4 모델이 있어요. A4 모델이 볼메 밸런스 좋은 팝 클래식에서 8.5, 8.5. 그래서 지금 이 바로 밑에 모델과 윗 모델이 8.5, 8.5를 받은 걸로 봐서 얘도 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강의 때, 물론 네. 오늘은 뭐 10점 만점이 아니고 그렇죠. 스쿼드로 스쿼드로. 돌려볼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저가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30만 원대 뭐 로자리오라든가 뭐 아이린이라든가 뭐 말라가 이런 기타들은 오히려 점수가 8점대, 8, 8.5, 그리고 팔로마 이런 것들, 35만원짜리 이런 건 7.5. 뭐, 후아니따 이런 것도 7.5, 8.0. 그래서 이 저가 형태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고, 오히려 가격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퀄리티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줬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어쨌든, 메이드 인 스페인의 클래시컬 클래식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저가의 클래시컬 클래식이 사실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맞아요. 접근할 수 있는 게. 뭐, 맞아요. 아예 저가, 그냥 막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이런 거, 막 국내 브랜드에서 뭐 양산형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기는 있지만 그거 아니면은 이제 좀 쓸만하다 싶으면 가격대가 확확 뛰고 하니까 올라가죠. 그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딱 우리가 얘기하는 중저가에서 중가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빈칸을 채워주는 몇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어드미라 A6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3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스페인.
전장 99.5cm, 무게는 1.47kg, 두께는 100mm, 구프레 뒷둘레는 84mm입니다. 쉐입은 클래시컬 클래식, 그냥 클래식이에요. 상판 솔리드 시더고요. 축구판 로즈우드.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 앤 로즈우드, 로즈우드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헤드머신이 골드의 화이트 버튼 달려있는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클래시컬 클래식 52mm입니다. 지판 로즈우드의 지판공률은 플랫, 스케일 길이는 650입니다. 이게 막 상세 세부 수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빈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뭐 잴 수 있는 것들은 또 재서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운드네요. 나일론이 주가 되지 않는 뭐 그런 편곡에서 살짝 뭐 데모용으로 그냥 맞아요. 쓸만한 그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메인으로 맞아. 쓰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렇죠. 네. 이런 이제 가요 같은 느낌의 곡들에 그리고 이제 이런 데다가 솔로 다른 편곡에 묻혀서 쓰기 좋은 정도의 그죠. 최종 본녹음 혹은 나일론이 주가 되는 데모라면은 약간은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 사운드입니다.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 그런 요런 사운드네요. 좋아요. 뭔가 약간 힘이 막 쭉쭉 받거나 막 반응성이 엄청 좋거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적당히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큰 감동도 없지만 돈값을 못 한다는 실망감도 안 드는 네, 네. 딱 그냥 그 정도의 적당한 사운드. 그렇습니다. 네. A6. 자, 사운드 다 들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네, 비욘드 더 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뿅. 보면은 이 그 어드미라 기타 자체가 클래시컬 클래식 치고는 조금 라이트해서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요것도 보면은 네. 조금 밝은 쪽에 속해 맞아요. 있죠. 네. 사운드 자체가 시더 탑인데도 네. 불구하고 조금 밝아요. 네. 네. 밝고 좀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어떤 딥한 느낌, 깊이감이 있는 그런 클래시컬 사운드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이 100만원 언더의 어드미라 기타로는 약간 여러분들의 그런 목적에는 조금 다소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명호 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사운드가 좀 라이트하고 가벼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상을 해야 되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쉽게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페에서 들을 수 있는 기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뭐 치기 좋다 해서 두루치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막 치네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6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2,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65점, 평균 점수는 65.5입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높은 점수는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맞아요. 60점대 금방 나왔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특징이 없이 이렇게 밋밋하고 무난무난한 기타들이 스쿼드에서는 오히려 힘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가성비가 특출나게 확 튀어나오든가, 그렇죠. 아니면 사운드가 멱살 캐리를 하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그 가격대에 적당하고 사운드도 적당히 이러면 점수가 이게 툭툭툭툭 약간 내려가는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좀 득점이 70점 이상으로 가려면은 싼 기타는 가성비가 한 17 정도는 나와줘야 그렇지. 되고 그렇지. 아니면 사운드가 20점대 후반을 넘어가야지 그렇죠. 가성비가 떨어지면 70이 가는데 이게 딱 요 가격대에서 그냥 무난하면은 바로 이렇게 70을 못 넘는 그러니까. 현상이 생겨요. 안 그래도 점수 적는 걸 제가 이렇게 컨닝을 익숙해봤어요. 제 거 다 적고 나서. 근데 정말 비슷하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뭘 더 올려주려고 그래도 뭐 거리가 없었어 딱히.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이 가격대에 사실 마땅히 이거보다 더 좋은 점수가 확실하게 나올 만한 대안의 클래시컬 클래식이 잘 없어요. 클래식 기타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클래시컬 클래식이 어떻게 보면 무덤과도 같은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가. 아, 이 가격대 진짜 좋은 게 없어. 있었으면 진작 뭔가 이거다 하고 가져갔을 텐데. 맞아요. 늘 뭐 사봐야 사운드든 가성비든 늘 아쉬워. 늘. 그래서 기준점이 거의 100만 원이 네. 아예 위로 가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정말 20만 원짜리를 사서 가성비라도 그렇죠. 누리든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의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가격대를 한 10배 올려보겠습니다. 10배면 돼요? 네, 10배면 돼요. 다음 시간 권속가 918만 7천원 네. 할인가 689만원 로자우드의 RD28 커스텀 네, 할인가가 그쵸 900만원대 초반에서 600만원대 후반 네. 네, 사장님의 어떤 또 그렇죠. 네, 장난이 그래도, 또 엿보이는 그래도 많이 깎아주긴 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RD28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